옛날에는 서린이가 여기 살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족발 먹방 올렸잖아요. 그겁니다. 와, 얼굴이랑 비교해 달라고 했죠? 와, 얼굴보다 커요. 서린이를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은 없어요. 서린아, 이제 없어. 서린아, 서린아, 야! 야, 야, 너이 시부레야. 오빠가 몇번 불렀어? 사람들 오빠도 잡아먹어준다, 어슷사거리님 시부레야. 별풍선 씨.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해. 밥줄 때만 쳐다봐. 눈순아. 한마디면 옵니다. 이쁘라. 니가 저 돼지보다 낫다. 눈순이. 씨, 일단 연결. 일단 빨리 불태워야 돼. 오늘 콘텐츠 하려면, 오늘 딱 말할게. 오늘 먹방인데,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먹방이에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기가 막힌 먹방입니다. 빨리 하자, 빨리. 유튜브에서 봤는데 얼마 안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얼마 안 걸리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좀 커!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방송을 하면 끝나. 근데 나처럼 이게 우 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네 전부인 사진 구해서 방송국에 올려놨다. 예? 형님 와이프분은 내 방송국에 올렸다고요? 나도 미친놈이지만 형님도 정상은 아니네요. 이상하네. 그걸 왜 올려요? 기저귀통이라고? 무슨 사진을 올린 거야? 무슨 사진인지 모르니까 한번 볼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아, 나 진짜 웃겨가지고 뒤지겠다. 자, 이제 형님들 콘텐츠 공개할게요. 윽박이가 2년 만에 킹크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격 보고 놀랬어, 이거, 씨부레. 와, 아니, 씨가가 나한테, 윽박아, 싸게 살수 있으면 싸게 사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씨가가. 그래서, 대충 얼마쯤 살수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17만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17만원 방송에 쓰자? 라고 했는데, 씨가가 카톡이 와. 근데 내가 자고 있어서 못 봤어요. 오빠가 25만원이야 이래. 근데 나못 봤지. 자고 있어서 사 마라 카톡이 와. 내가 못 봤지. 그래서 내가 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사왔어요. 와, 근데 개크네 진짜. 어, 깜짝이야. 안녕. 이거 뭐 살았죠? 야, 그래봐. 근데 일단은 킹크랩을 속안이 통통한지 안 통통한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얘네를 딱밤을 때려보래요, 딱밤. 딱밤을 이렇게 때리고, 손으로 눌러보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살이 꽉 차는지, 안 차는지 알수 있대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속이 깍쟁이 비었네. 여신님 별풍선 씨. 25만원짜린데, 씨부레. 속이 비었어. 하이요. 씨부레. 어찌, 합니까? 최고다우그님 별풍선 씨. 어떻게 9700K에서. 할까요? 오케이, 함들. 일단은, 얘 지금 삶을게요. 아, 이 정도 크기 40분이라고요? 와. 최고 달래요. 아니, 씨발, 연애 리액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소. 됐나 안 됐나 봐주세요. 형들, 됐나 안 됐나 봐주세요. 됐어요? 보니까 이건 내 뻥치지만 안 보이잖아. 와마 나이스. 아니 가마솥에 물 뿌리니까 시부레 왜 옛날에 탕수육 사건이 생각나냐? 시부레 진짜.
씨발.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냐? 무섭네. 와. 오케이. 뭐 회 면을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다. 딱 얘기할게. 10점 만점에 100점. 맛있네요. 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아들 때문에. 응? 이거 먹어서. 와, 이건 진짜네. 양평 올랐어. 이게 싱싱해서 맛있다. 싱싱해. 완마. 이 안에도 크네. 흐리면 추운데. 와, 씨부리 또 나오네. 아, 잘 사왔네. 비싸지 않네. 진짜 부드러워. 이따 형들 저 혼자 이거 먹어서 진짜 죄송하지만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친 거야. 아, 당연한 얘기지만 다르고요. 해물맛 납니다. 아, 당연한 얘기지만 말하고 싶어. 조금. 와. 전.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리 길쭉한 거 두 개는 아까 뼈, 아니 살 다 발라 먹었던 거 국물이 올리려고 넣은 거거든요. 마지막 국물.